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회복된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8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절,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1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기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헬라어 의미는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님께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으키신 형제들을 통해 회복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예시합니다. 사대 교회로 예시된 개혁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로 예시된 변질한 천주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듯이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죽은 개혁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은 변질한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에 대한 반대의 증거로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앞으로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교회들의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 또 참된 실제가 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계시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은 다윗의 열쇠, 곧 다윗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열고 닫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에 대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8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문을 이제 닫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초에 주님께서는 합당한 교회의 생활이 되게 하셔서 그 회복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린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탄의 방해와 공격으로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회복은 그 누구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참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닫고 열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열린 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회복된 진리와 교회를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종교적인 조직된 기독교를 사용하여 이 문을 닫으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힘쓰면 힘쓸수록 그 열린 문은 그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고 오늘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열린 문은 세계 각지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쇠가 사탄에게 반대자의 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분의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활짝 열어놓으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특징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짜 능력은, 참된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하락한 흐름, 조류에 떠내려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켜지는 참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사나 분량에 크고 또 양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님께 주님의 그 기쁘심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작은 거지만 맡기신 그것을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표현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인격, 주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표현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실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교회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고 또 신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와 같은 이런 이름들을 취하고 또 이런 이름들을 붙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갔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습니다.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했고 어떠한 이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은 변절이고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인 교회는 자기 남편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생활 안에는 발람의 가르침이 없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없었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없었고 사탄의 비밀한 교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순수한 말씀만 있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에는 어떤 이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파의 이름들이 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단으로 빗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2000년 동안에 나타난 타락한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과 전통에서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바로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주님의 그 계시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표현되고 빛이 충만하고 생명의 풍성이 가득한 이유일 것입니다. 9절 보아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교를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중재하는 제사장들과 문자로 된 규례와 물질적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네 가지 방금 유대교의 네 가지 제사장들 문자로 된 규례 또 물질적인 성전 그리고 땅에 속한 약속 이 네 가지
이 일을 고수하는 그 유대교의 의, 그 오류와 완고성을 들춰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굴복시켰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로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 곧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또 거절과 박해를 견디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거절과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박해와 또 거절을 당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아디라 교회로 예시된 로마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계 열 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을 두고 실질적으로 국가로서의 행사를 하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보겠지만 아주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이고 주님께서 침상에 던진 병들어서 침상에 던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그 회복을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천주교 안에도 또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 끝까지 보존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또그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한 그 로마 천주교에서 반응하여 나온 개신교, 개혁 교회들은 또온 땅에 로마 천주교만큼 퍼져 있고 대다수의 그 성도들이 이 개혁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교회는
이 앞전 메시지에서 우리가 추구했지만 4대 교회를 예표하죠. 이 4대 교회의 상태는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하고 회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온전한 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시작만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뒷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가지 않고 여전히 혼합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면으로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일깨우시면서 처음 회복했던 것을 붙잡고 그 부분을 완전케 하도록 하라고 격려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대교회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부흥을 하지만 항상 부흥을 하지만 온전한 대로까지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또 기대를 완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셔야 하는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무리를 얻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9세기 초엽에 이런 개혁 개신교의 온전한 대로 돌이키지 않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진리에 대한 온전함, 실행에 대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생활에 대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형제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는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의 그러한 그 분포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남은 자들, 작은 자들을 통해서 또 소수의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에 대한 간증, 이러한 세상에 대한 온전한 반간증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금등잔대의 실제를 간증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또 사탄의 비밀스러운 교리, 그리고 이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을 갖지 않는 것, 개신교회에 보면 많은 그 교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단적으로 죄다 이렇게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는 어떠한 산당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교파의 이름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성경의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갈때 당연히 거절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절과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주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박해했듯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빛비춤과 계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로 종교적인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굴복시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굴복시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회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박해와 또 오해와 핍박, 거절 이러한 것들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에서 시련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련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대환란은 장차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계시록을 추가하면 계시록 8장, 9장, 11장, 또 15장, 16장에 이러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바로 이 내용들이 곧 뭡니까?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환란의 시작은 여섯째 봉인가 처음 네 나팔의 그 초자연적인 재앙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회복된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시련의 때, 시련의 때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련만이 아니라 시련의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시즌이죠. 어떤 때까지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큰 대환란, 시련 전에 휴거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련 가운데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11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속히 이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실제를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특별히 면류관이 이미 있습니다. 다른 그 교회들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충성되게 추구하고 이렇게 다름질하는 그런 이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주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완전한 주님을 만족해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만족한 상태를 계속 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면류관을 뺏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이기는 이는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이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갈망과 뜻과 목적이 회복된 교회 안에서의 이기는 자는 이미 뭡니까?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로부터 이미 회복된 진리와 실제적인 교회 생활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얻었습니까? 비록 능력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그 주님을 그 믿는 그 형제들, 믿는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를 사랑하죠.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은 그 회복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또 만족하시고 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증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감지할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예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장 17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변화된 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면 그 모든 집이 다 부서지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절대로 기둥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됨으로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기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곁에 있는 작은 벽돌들이나 작은 어떤 것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둥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결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므로 결코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새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소유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제가 제 책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또제 어떤 그집 문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건 누구 겁니까? 제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책에다가 사인을 하면 이게 내 책을 사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건 내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바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 소유, 또새 예루살렘, 그분의 성, 내 이름. 그 이름은 그 동격입니다. 동격.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돼서 유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새 예루살렘은 그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그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그 이기는 자 안에 새겨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새겨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변화된 성이거든요. 건축된 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에 안에서 그분의 얻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새 예루살렘 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은 인격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상징,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 키를 주셨는데 그 키가 뭐냐면 이 모든 계시가 표징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을 해석하지 이 사인을 계시로 깨닫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대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방면은 새로운 이제까지 해석된 그러한 방면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영적인 방면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방면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턴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역대적으로 그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물질적인 성으로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누렸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물질적인 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사인, 표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겨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겨우 어떠한 그성 하나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겨우 조그마한 금으로 된 보석으로 된 성을 짓는 뭘 인간의 관점에 보면 엄청 크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인 삼일 하나님과 세 사람, 세 부분으로 된 사람, 거듭나고 변화되고 변형된 단체적인
한물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표징이죠. 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 아내가 되는 걸로 최종 완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상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새 예루살렘은 영원 안에 있는 그새 예루살렘을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공동의 몫이 될 것입니다. 13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이 있는 이러한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정말 우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려 드려오니 축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악한 자를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악한 자를 결박하시옵소서. 또 천군 천사로 또 진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놀라운 그 은혜는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문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작은 말씀이 주여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열린 문을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주여 불같이 주여 분별되어져서 만민을 주여 구원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